여기 지금 양파밭은 네. 보니까 꽃바지는 이 골이 상당히 깊어 보이는데요. 네. 왜 이 양파밭에 이렇게 깊게 골을 내셨습니까? 마늘 양파는 뿌리 쪽에서 생육이 좋아져야 제대로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골이 깊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뿌리 습해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골을 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비가 오기 전에 양파에 이제 흙으로 북을 쳐놨는데 북을 치는 이유는 이제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성장에 장애를 입게 됩니다. 너무 고온으로. 그래서 고온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다 북을 치게 됩니다. 겨울에는 이 흙을 덮어주게 되면 비닐 속에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흙을 덮지 말고 온도가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고 여름에는 이제 고온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흙을 덮어서 기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겨울에는 절대로 냉해 피해 때문에 흙을 덮으면 안 되는 이유고요. 이제 여름에는 고온 피해 때문에 흙을 덮어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양파가 잘 성장할 수가 있고 수확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부직포를 덮지 않습니다. 부직포를 덮지 않는 이유는 저온성 작물이 부직포를 덮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 저항성을, 내성을 못 가지게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직포 안 덮는 게 작물이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클 수 있게 부직포 덮지 않고 자연적으로 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